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많은 신앙 선배의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와 분단이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랐던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절, 이웃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따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안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나갈 길을 묻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복된 순교지를 찾아온 호주 최초의 선교사 데이비스, 덕배시. 덕배시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데이비스는 원래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호주로 건너왔습니다. 변호사인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은 독실한 플리머스 형제단에 속해 있었는데 데이비스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는 13남매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데이비스의 선교사역에 대한 열정은 일찍부터 일어났습니다. 20세 때는 누나 사라가 사역하던 남인도 엘로르에서 1년여간 선교사역을 돕기도 했지만 말라리아에 걸리는 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호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양한 설교 사역 등을 통해 자신이 조선으로 다시 선교의 길을 나갈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많은 형제를 부양할 부담을 느끼고 있던 터에 콜필드 학교를 세워 1888년 4월까지 7년여간을 교장으로 일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어린 학생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데이비스에게 학교 운영은 생계와 교육적 이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멋진 방안이었습니다. 데이비스의 한국 선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중국 주재 성공회 선교부 총무 월프 목사였습니다. 1884년부터 조선을 오가던 월프는 1887년 조선 선교, 특별히 부산 지역 선교의 시급성과 간절함을 담은 감동적인 편지를 호주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콜필드 교회의 맥카트니 목사가 발행하는 The Missionary at Home and Abroad에 실렸고, 이 글을 읽은 데이비스는 인도로 되돌아가려던 마음을 돌려 조선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신학 연구 등 준비를 거쳐 1889년 8월 17일 멜버른 스카츠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누이 마리아와 함께 8월 21일 멜버른을 떠나 40여일간의 항해를 거쳐 10월 2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고되고 지친 여정이었지만 주일마다 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등 마음만큼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후 5개월여간의 한국어 공부와 적응 교육을 마친 데이비스는 적합한 선교지 물색을 위해 1890년 3월 14일 서울에서 시작하여 부산까지 약 500km에 이르는 도보 답사 여행을 20여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 과천, 수원, 공주, 남원, 하동, 사천, 부산에 이르는 여정은 이영 만리에 온 그에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행 후반부에 천연두에 걸린 그는 4월 4일 부산에 도착하여 4월 5일 부활주일 하루 전인 토요일 오후 1시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죽을 장소를 찾아 나선 기나긴 고난의 여정처럼 보였습니다. 부산 현지에서 데이비스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캐나다 선교사 게일은 데이비스의 누이 마리아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안타까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아직 의식이 있고 저에게도 말도 하고 있는데 의사는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시경 데이비스 선교사는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평생 마음에 새긴 선교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음으로써 선교지에 씨앗 하나 덩그러니 심고 떠난 그의 묘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데이비스의 못다 핀 삶을 지켜본 언더우드는 열정적이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한국에 온 훌륭한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그를 추억했습니다. 경남 선교의 시작과 호주 선교의 출발점을 제공한 데이비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도전받은 여성들은 1890년 8월 25일 여전도 연합회를 조직하여 한국의 선교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는데 해방 이전 한국에 온 78명의 선교사 중에서 35명을 이 기관이 파송했습니다. 이 연합회가 조직되고 활동하는데 데이비스의 누이와 가족들이 깊이 연계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데이비스의 조카 마거렛과 앨리스도 한국에서 추방당할 때까지 데이비스의 뜻과 열정을 이었습니다. 인도와 한국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크게 품은 사람, 도보 전도 여행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교육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깊이 관심을 기울였던 데이비스가 좀 더 살아남아 주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2009년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는 호주 선교 120주년 기념관을 창원에 건립하여 그들의 수고를 기리고 있습니다.